귀여운 그녀 박보영이 보석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로 선정됐습니다. 기존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김혜수, 한채영, 손예진 등에 이어 2013년에 주얼리 레이디가 된 박보영. 역대 최연소 주얼리 레이디라고 하는데요. 일단 솔직히 조금 놀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너무 기뻤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날 박보영은 깊게 파인 부인에게 발랄한 플레어 스커트 라인이 가미된 붉은색의 꽃무늬 미니 원피스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했는데요. 이런 박보영은 과연 어떤 보석에 비유될까요? 지방사관 인도 대리대사. 저요? 아직은 보석 종류 중에 그래도 한 실버. 네. 이유는요? 아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화려한 보석은 안 어울리신가요? 네. 근데 이번에 선정된 이유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보석이 약간 화려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소박하고 친근한 배우도 있으니까 지금 딴 데로 갔죠?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봄 햇살처럼 밝고 봄꽃처럼 사랑스러운 그녀 박보영. 조만간 차기작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